짧은 시간이었습니다. 2박 3일 엘살바도르 있는 교회를 답사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6명이 다녀왔습니다. 이제 돌아온 날 저녁 비행기를 타고 밤 10시 40분인가 뭐 이렇게 돌아갈 예정이었는데요. 그날 아침에 의기투합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LAX 공항에 내려서 한식을 먹으러 가면 한 12시쯤 도착할 것인데 그래도 거기서 현지 식사만 했으니까 설렁탕 한 그릇은 먹고 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다 일치를 이루어서 결정을 그렇게 내렸습니다. 도착해서 한식을 먹는다고 생각하니까 저부터도 음식을 안 먹게 되더라고요. 적게 먹게 되더라고요. 아예 비행기에 나오는 음식을 안 드신 분도 있고 아주 조금만 드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었지만 설렁탕 집에서 한식 국물을 떠먹으면서 한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걸 먹기 위해 비행기에서 주는 음식을 먹지 않았는데 정말 잘했습니다. 하나같이 동의라고 웃었습니다. 여러분 밥 한 끼 먹는 것도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우리들은 미래 좋은 것을 얻는다고 하면 현재를 살아가는 자기 자신의 삶을 조절합니다. 배가 고파도 참고요. 또 불편한 것도 참을 수 있습니다. 미래에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상급을 사실 생각하면 현재 손해보는 것, 불편한 것, 억울한 것, 고통스러운 것도요.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구체적으로 알면 이런 삶을 살 수 있다, 또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예수님의 도전의 말씀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설교, 영어로는 discourse라고 그러는데요, 그 설교가 이렇게 블록으로 모여 있습니다. 모아놓은 것이 다섯 군데 나와요. 특별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5장에서 7장,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Sermon on the Mount, 산상수훈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13장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parable, 비유들이 모여놓은 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25장은 24장, 25장의 이 설교 몸 중에 하나입니다. 24장은 특별히 다가올 종말에 대한 심판,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땅에 오신다고 하는 재림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장 1절에서 2절을 읽어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성전 건물을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 13장 1절에 보면 제자들 한 사람이 웅장한 성전 건물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좀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입니까? 이렇게 제자가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보고 감탄사를 외칠 때 예수님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요, 그 제자들에게 폭탄 선언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여기에 있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겠다. 그 얘기는 사그리 이 무너져버린다 그런 뜻 아니에요? 우리가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을지라도 그 말씀을 들으면 너무 궁금했을 거예요. 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듯이 이 웅장한 건물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없어진다고 하니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고요, 그 바로 옆에 예루살렘의 올리브 그 동산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람산이라고 부르는 올리브산이 있는데요, 이게 나지막한 동산이에요. 거기에 예수님이 가서 앉아계실 때 제자들이 다가서 물었습니다. 아니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선생님이 다시 오시는 때 말씀했는데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보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고 세상의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정말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건져내시는 메시아가 확실히 다시 오고 세상에 종말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마태복음 24장 16절에는 이렇게 경고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다시 풀어서 설명을 하세요.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어느 날에 다시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이 집주인이라면 도둑이 오늘 밤 2시에 당신 집을 털러 갑니다. 그렇게 하면 그걸 듣고도 잠자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비책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깨어있어서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지도 않은 시각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다시 오시는 것을 늘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어야 되는 강조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 확실하고 세상의 종말 또 인생의 종말이 오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25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마지막 종말 때에 일어날 재판정의 모습을, 이 코트하우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마을에는 양을 기르는 사람들, 염소를 기르는 사람들, 혹은 같이 기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밤에 되면 종종 우리의 집어넣을 때 양은 양끼리, 염소는 염소끼리 나누어서 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그리면서 오늘 재판정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양과 염소를 나누시 한쪽 사람을 오른쪽에 또 다른 사람을 왼쪽으로 갈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재판하는 임금은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 아무도 영접하지 않을 때 너희들이 나를 영접했고 헐벗어서 입을 것이 없을 때 입을 걸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는 찾아와서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있을 때 갇혀 있을 때 찾아주었다. 그렇게 얘기할 것이다 했어요. 이 임금의 말을 듣고 하늘나라를 차지하겠다고 얘기를 들은 그 사람들이 거꾸로 묻습니다. 아니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주님께서 주르신 것을 보고 우리가 언제 잡수실 것을 드렸습니까? 목마르신 것을 본 적이 없는데요. 우리가 마실 것을 드린 적이 없는데요.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우리가 언제 병드실 때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뵈었습니까? 우리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임금님의 대답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40절을 보시면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서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들으면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숙제가 남습니다. 예수님이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한 것으로 보아 내 형제 자매라는 것을 이야기하셨으니까 예수 믿지 않은 불신자를 가리키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은 불신자, 불신자 아는 걸 가리지 않고 다 우리에게 도우라고 성경 전체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예수 믿는 우리들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삶의 여러 방편 가운데 하나를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종말을 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해야 할 여러 가지 일 가운데 하나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또 그 임금은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에 임금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르게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명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도 안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거 안 줬고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지도 않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지도 않고 병들어 있을 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도요 똑같은 반문을 했어요. 아니 주님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그 때가 있었습니까? 우린 그런 거 본 적 없습니다. 목마르실 때, 나그네 되실 때,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또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도 우리 보고 돌보아 드리지 않았다고요? 우린 우리 주님이 그렇게 되신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임금님의 대답이 뭡니까? 여기 사람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으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목마르시면, 예수님이 굶주리시면, 예수님이 헐벗으시면 우리가 다 도와드렸을 텐데 다른 사람 그런 것 내가 예수님이 그럴 것이라고 생각 못했기 때문에 도와드리지 않았어 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건 그 작은 아이 하나에게 소자에게 안 한 것이 내게 안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본문은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것을 알고 메시아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거라는 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깨어 있으면서 도대체 뭘 해야 하느냐를 여러 가지 중에 그 중에 하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배고프고 목마르고 외롭고 병들어 있는 것, 인생의 험난한 처지에 있는 불행한 일을 겪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종말을 대비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행해야 할, 준비해야 할 여러 가지 일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부족한 사람들의 어려움을 채워주는 것,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행해야 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본문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가을 사경회를 통해서 배운 갈라디아서의 핵심의 내용이 이 말씀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구원은 우리가 선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에요. 나 예수님 믿지 않은데 내가 어려운 사람도 없고 감옥에 있는 사람 찾아보고 또 헐벗은 사람 또 나그네 영접하고 그랬기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성경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받는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너희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행동은 우리 신앙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을 돕고 힘든 사람 돌아보고 헐벗은 사람 돌보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믿음을 강조한 이 갈라디아서에서조차 가난한 사람 돌보는 것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보시면 그들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기억해달라고 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해오던 일이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그렇지만 가난한 사람 돕는 것은 우리가 부탁받은 일이고 나도 힘써 그런 일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마태복음에 있는 본문도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르치는 게 전혀 아닙니다.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강조할 따름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삶을 살기 위해 예수님 말씀처럼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를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뭘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 남죠. 예수님 말씀 가운데 줄이고 헐벗은 사람의 먹을 것, 입을 것 준다 그러면 금세 아, 가난한 사람 돕는 것을 생각하시는구나,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금방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먹을 것이 없으면 가난한 사람입니까? 우리 컴패션을 제작한 가난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영상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Current statistics indicate that nearly half the world's population lives in poverty, defined as less than $2 a day, and that 1 in 6 people live in extreme poverty, less than $1.25.
But poverty is not actually just about a lack of money. It's about a lack of opportunities, a lack of choices, a lack of access to all sorts of things that many of us consider essential to life. Poverty is about a lack of hope. Poverty doesn't have just one facet, and so we cannot fight poverty with just a single solution. And understanding this is at the core of Compassion's Holistic Child Development Program. Picture all the different aspects of your life, your family, your work, your home, your faith, your community, as spokes on a wheel. And then think about what might happen if one of those spokes were broken or missing. It's no different for children living in poverty. If they are to develop and thrive, the spokes that make up their lives need to be strong and uniform. It's what drives Compassion's holistic approach, focusing on the spiritual, economic, social, and physical needs of every child in our program. There is no question that poverty is a complex matter, and so solving it is complex too. Complex, but not impossible. We can end poverty. We are ending poverty, one story at a time. 우리 교회와 지난 13년을 동역해왔던 Compassion은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돈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돈이 없지만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요. 돈이 많지만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가난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것을 상태를 말합니다. 월드뱅크라고 있죠. 세계은행이 절대적인 가난이라고 한 그 기준이 뭐냐면 하루에 정확히 1.9달러, 2달러 미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절대적인 가난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절대적인 가난, 하루에 2달러, 여러분 드링크 한 잔이 2달러가 넘지 않습니까? 그 하나 값으로 하루 세 끼를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절대적 빈곤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절대적 빈곤에 처한 어린이가 전 세계에 3억 8천만 명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이 그 속에 있는 거죠. 그런데 먹을 것이 없는 것보다 더 큰 가난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가난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진리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땅에 어렵게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면 영원한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이런 영적인 가난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가난한 환경은 사람을 자꾸 절망하게 만드는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 세상이 모두 그런 것으로 여기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외에도 제3세계 아이들 가운데는 교육을 받지 못해서 아예 글을 못 읽는 아이들 또 자기가 이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의지가 전혀 없는 그런 지적인 가난도 있고요. 또 지속적인 학대를 받기도 하고 또 자신감이 부족해서 사회 정서적인 발달을 갖지 못하는 가난도 있습니다. 당연히 영양실조로 고생하고 또 바이러스나 말라리아 감염에 노출되어 사는 신체적인 가난에도 많이 시달립니다. 한번 제가 기억하기엔 니카라구아인가 어디 갔을 때 가보니까요. 저 위에서 강물 옆에 저 위에서 빨래하고 밥 짓고 목욕하고 대소변 다 보고 그 내려온 물 중간에 다시 그걸로 밥 먹고 밥 짓고 빨래하고 뭐 식수로 쓰고 그 밑에 가면 또 그런 현상이 있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그 바이러스나 이런 것으로 중독이 되어가지고 간이 다 손상되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우리 교회가 아이들 위해서 보내는 그 정수기 캠페인을 벌인 적이 있잖아요. 그 정수기 하나 75불짜리면 그 뭐 100만 갈론 이상 그렇게 먹을만한 흙탕물을 먹을만한 물로 바꾸는 그런 그 신체적인 가난이 있어요. 아프리카에 지난번에 우리 이 모기장 보내는 거 했는데 10불짜리 모기장 하나면 수많은 아이들이 말라리아에서 벗어납니다. 우리로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가난을 돌보기 위해서 Compassion은 전 세계 7천 개의 교회들과 손잡고
아이들을 전인적으로 양육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소개해드린 것처럼 컴패션은 한국의 전쟁 고아들을 돌보기 위해서 시작한 단체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 우리 아이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시작한 1952년에 시작한 단체인데요. 그것이 커져서 전 세계 아이들 현재 210만 명을 이렇게 자라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컴패션은 아이들을 먹을 것만 제공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컴패션은 전인적인 양육, holistic development를 추구하는 양육단체예요. 한 어린이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식량도 필요하고 건강검진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이 사회에서 소셜 라이프가 있고 학교 공부를 따라가고 자라나고 미래를 계획하고 앞으로 자기 힘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는 그것이 있어야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인적인 교육을 하는 거예요. 먼저 이 cognitive development, 지적인 양육을 위해서 다양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아이들에게 직접 지금 요번에도 저희가 가서 본 거는 컴퓨터 랩에서 컴퓨터를 하고 집에 전기도 제대로 안 들어오는데 무슨 컴퓨터가 있고 뭐 하겠습니까? 전기를 남의 집 전기 이렇게 따서 쓰는 집들도 많거든요. 그런 속에서 등불 하나 켜고 있는데 컴퓨터를 어떻게 배우겠습니까? 그런 아이들을 교회에 불러다가 컴퓨터를 가르치고 파워포인트를 가르치고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를 가르치는 일, 그것으로 자기 이 바이오그래피를 소개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교육을 시키고 또 이 소시오 이모셔널 디벨롭먼트라고 그러는데 사회 정서적인 교육을 통해서 건강한 자존심을 갖고 밝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배우기도 하고 축구도 가르쳐주고 또 아이들에게 뭐 음식 만드는 베이킹 기술도 가르치고 또 이 이번에 가보니까 에어컨디션 기술을 가르쳐서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워크숍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연히 신체적인 양육이 중요한 일을 하죠. 뭐 주변에 클리닉도 없고 병원도 없는 이런 속에 뭐 있어도 병원에 갈 수 있는 돈이 없는 그런 아이들에게 그 컴패션 교회에서 아이들을 정기적으로 검진하고 아이들 치과 검진도 해서 나중에 치아를 잘 보존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데요. 저희가 그 가면 아이들 하나씩 파일이 있어요. 그 폴더에 보면 아이들이 몇 세에 이 컴패션에 들어오고 언제 건강검진을 받고 얘 건강상태는 어떤 거를 전부 파일을 해놨어요. 예를 들어 3살에 들어왔으면 3살에 들어와서 10살이 될 때 뭐 15살이 되는 대로 쭉 파일이 있고 이 후원자로부터 어떻게 편지를 받았고 어떤 뭐 분이 후원자고 이런 내용들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당연히 스피리추얼 디벨롭먼트, 영적인 양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컴패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배웁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사랑받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주 안에 성장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런 컴패션의 이 홀리스틱 디벨롭먼트, 전인적인 가르침은 예수님이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님이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이 그렇게 자란 모델을 쫓아서 이 지적인 것, 신체적인 것, 정서적인 것, 사회적인 것, 영적인 개발을 다 같이 해서 아이들이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와 몇몇 분들이 지난 주간에 이 엘살바도르의 한 작은 도시인 산티아고 노눌코라고 하는 곳에 있는 아미고스 데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친구들이라는 침례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1일 날 컴패션 선데이 결연 행사를 통해서 이 교회 컴패션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150명의 아이들을 우리 가정별로 혹은 개인이 1대1로 연결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전인적인 양육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방문한 그 교회와 그 교회 아이들이 사는 그 집 현장을 담긴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11월 11일부터 3일간
엘살바도르의 한 작은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컴패션 프로그램의 후원을 받고 있는 몇 가정들을 방문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공부하고 신앙적인 돌봄을 받고 건강을 체크하는 등의 기본적인 일들도 쉽게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 어린이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컴패션을 통해서 이 아이들을 만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교회는 산티아고 노누알코라는 작은 마을에 있는 침례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컴패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아이들을 돌보기로 결정을 했고 이제 누군가가 이 아이들과 결연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의 가난한 아이들 150명과 1대1로 결연을 하고자 합니다. 이 어린이들의 얼굴에 다시 웃음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어린이들이 자라서 예수님을 전하는 아이들이 되도록 함께 동역해 주세요. 지극히 작은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장면에 보신 그 엄마가 또띠아를 만드는 장면인데요. 나무를 떼서 솥뚜껑을 뒤집어 놓은 데다가 그 또띠아를 만드는 겁니다. 그 또띠아를 저희랑 얘기하는데 계속 만들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파는데 또띠아 16개가 1불이에요. 그 또띠아가 얇은 또띠아가 아니라 두툼하게 된 또띠아입니다. 그 엄마가 하루에 100개를 만들어서 판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한 6불 정도 되죠. 그래서 그 엄마가 한 6불 정도를 벌고 또 그 남편이 이 공사장에서 일하면서 하루에 10불 정도를 벌어서 자녀들 넷과 같이 살아가는 집안입니다. 뭐 들어가서 보면 흙바닥에 양철 지붕에 그런 곳에 참 험악하게 삽니다. 전등 하나 달려있고 아까 본 부엌이 나무로 떼는 부엌이 다인 그런 곳에 살아갑니다. 그런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주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컴패션과의 사역은 이 집에 먹을 거를 공급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컴패션 철치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아이들이 기본적인 건강검진을 받고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주 안에서 자라가서 그 가난을 극복하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난을 극복하도록 돕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집 아이들, 장애에 있는 아이들을 우선으로 하고 그리고 집 안에 있는 아이들 다가 아니라 그렇게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명, 두 명 정도 평균 5명에서 중남이 8명의 자녀들이 한 집에 있는데 그 중에 한 명 혹은 두 명 정도가 그렇게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우리들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바로 이 일을 같이 하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으로 가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십자가에 주신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어린아이, 그 가난 속에 있는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제대로 된 물을 마시지 못하고 제대로 된 화장실이 없는 그런 아이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키우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로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겁니다. 40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들으려고 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따라 2주간 묵상하고 기도하며 여러분 가족별로 개인적으로 12월 21일에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 교회 복도에 이 아미고스 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친구 교회 어린아이들 사진이 붙을 것입니다. 그 보고 여러분이 함께 어답트 해주시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중에 그 아이들을 만나러 엘살바도르에 그 산티아고 노누알코에 가셔서 만나고 그 가정을 방문해보고 위에서 기도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한번 기도할 때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를 우리가 인생의 종말을 향해서 살아갑니다. 그 인생의 종말에 내가 언제가 인생의 종말일지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 내게 인생의 종말을 준비하는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이 보잘것없는 작은 소자를 대접하고 또 돌보는 이 중요한 준비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이 영원한 사망으로 가던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건져주셔서 주님의 자녀 되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세상의 종말 혹은 인생의 종말을 향해 저희들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미래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오늘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보잘것없는 작은 사람을 돌보고 또 그를 사랑하는 것이 미래를 향한 귀한 삶의 준비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 삶에 절약하고 또 함께해서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작은 아이들 하나하나를 저희 교회가 우리 교인들이 함께 결연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